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왕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버티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되고 앞으로 에코프로 버티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현재 보호횟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 IPO 됐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IPO 됐던 종목들은 섹터를 엮이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 위치처럼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버티와 비슷했던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DS 단석의 경우에도 오늘 대략 190억, 200억씩 보호횟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IPO 종목들이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버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호횟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버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신 다음에 에코프로 버티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버티가 현재 강하게 눌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IPO 됐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라서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IPO 됐던 종목인 만큼 IPO 섹터에 엮이면서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에코프로 버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절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으로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 마지막 상승 5차 파동이 남아있는데 이 5차 파동이 나올 때는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인 30만원까지 충분히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 위치에 단기적인 조정 위치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는 바보겠죠?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현 위치, 단기적인 눌림목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조정 위치는 악재에 의한 조정 흐름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의 수급이 빠지면서 섹터의 수급이 빠지면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에 의한 하락 흐름이라면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 순간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22일 날 제가 이렇게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눌림목 자리에서 88,500원 이하에서 비중 30%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여태까지 단 한 주도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는 앞으로 30만원 부근까지 다음 라운드픽의 자리까지 무조건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5차 상승 파동, 이 상승 피날레 흐름이 남아있는데 이 상승 추세는 어떠한 재료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 추세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머티 현재 코스피 200에 필 때만큼 앞으로 MSCI 지수까지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앞으로 MSCI 지수까지 필 때면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와요.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조단위로 들어오니까 에코프로 머티에게는 앞으로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 마지막 5차 상승 파동에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올 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와요. 특히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은 여태까지 이렇다 할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서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옵니다. 그럼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에코프로 버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상승 5차 파동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단순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재료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도 에코프로 버티에게는 명확한 두 가지의 호재, 명확한 두 가지의 재료가 남아있는 만큼 현 위치에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자리는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해야 되는 자리고 에코프로 버티 신규 진입 누르셨던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버티 지난 저점에서 매집 끝내두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 이 마지막 5차 파동의 상승 피날레 흐름에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의 매도가를 잡을 때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겠죠.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보호회수 물량,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에코프로 머티의 공모가는 36,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 36,000원 부근에 대량으로 매집되어 있는 매물대의 보호회수가 언제 풀리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그동안 물량을 쓸어 담았던 만큼 앞으로 이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 코스피 200에 편입된 만큼 앞으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텐데 이 패시브 자금의 자금 소진이 이루어지는 구간까지는 무조건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서 에코프로 머티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된다. 제가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겠고, 제가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개설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 5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면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버티 현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 이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에코프로버티 신규 진입 단가와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까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에코프로버티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방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에코프로버티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입장 안해서 에코프로버티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안 피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코프로버티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 절대 1위에 비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이대로만 따라오셔서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 거겠죠?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한 매도가까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방 안에선 에코프로버티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CCS, 모비스, 웰바이오텍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에코프로버티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신규 상장 이후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시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마지막 시세 분출 자리가 남아있는 현 위치에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조정 위치, 이러한 조정 위치는 여태까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도 대략 30% 가까이 빠졌던 만큼 현 위치에서 -30%에서 -4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한다고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애초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성을 띠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세력에게 물량을 뺏기지 말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30만원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에코프로버티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에코프로버티 전용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코프로버티의 수익뿐만 아니라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버티 앞으로 추가적으로 눌리면서 20일 이평선에 지지 구간에 안착이 되면 제가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와 앞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에코프로버티 시세 분출절이 나오고 흐름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에코프로버티의 실시간 매매 타점과 이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됩니다. 텔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 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